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이준호 씨. 아무래도 불안해서 보호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명함. 아, 예, 예. 주셔야죠. 한국은 다 끝나고 명함. 부장님, 부장님이시구나. 네.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거기 입점하고 싶다고 다 입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어떤 식으로, 원래 여기서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발굴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상품 발굴하듯이. 어떤 좀 기준이래요? 일단 저희가 뭐 크게 이제 노포라고 일컫는. 아, 노포 오래된 집. 네, 오래되고 이제 매장을 사실 오래 운영하시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실 분. 여기 노포는 아닌데. 네, 한남동에 많이 입점되는데 그런 코너도 있고, 그런 코너도 네, 있고. 네, 네. 또 저희가 이제 뭐 신흥 강좌라고도 하고 신흥 맛집, 뭐 핫플 이런 것들도 사실 유익있게 봅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거나 좀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좀 핫플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아유, 진짜 예, 그 골목신당 같은 FM이 방송을 챙겨보는 것은 물론 그다음에 저희 SNS 상에서 꾸준하게 인기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저희 그래서 실제로 한 두세 번 계속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희도 꾸준한 품질이나 오퍼레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준비에 제일 큰 게 오퍼레이션인가요? 이제 많은 손님이 순간적으로 걸어 나가니까 빠른 시간에 메뉴를 소화해내는 게 일인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로드에 사실 쇼핑몰이라는 거는 연중 무휴로 딱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뭐 평일에도 3만 이상이고 주말에도 뭐 7만 이상 고객분들이 오시는 고객분들이 고정이 되니까 사실 네. 골목식당 하다 보면 보셨겠지만 하다가 중단시켜버리거든요. 하다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되는데 거기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네, 일단 그게 다르네요. 맞아요. 불가능하고 일반 매장에 비하면 두 배, 세 배 인원을 써야겠네요. 네, 그래서 인력 부분도 일단 이런 모드에 샵을 운영하시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실 것 같고. 그럼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시간 내만큼은? 그렇죠. 야, 그게 힘들구나. 메뉴적인 부분도 딱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딱 압축시키는 것도 저도 좋고 최대한 줄여 보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일단 해보는 게 낫겠네요.